아버지가 이제 뭘 해도 안 된다 하면서 그냥 시집이나 가라. 말도 안 들을 바에 지금 이제 은값 되기 전에 빨리 시집 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나는 시집을 안 가겠다. 근데 제 이제 동의도 없이 아무 의견 없이 너 내일 누구네 집에 가서 상견례를 한다. 나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했더니 밥 솥뚜껑만한 그런 이제 큰 손이 이제 와서 앞이 안 보여요. 그러더니 그게 진짜로 이게 시퍼렇게 이제 됐어요. 그렇게 딱 맞는 순간에 아버지가 그럴 바에 너 나가 죽어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요. 이제는 내가 클 때를 컸다. 나도 이만한 힘이면 충당을 할수 있으니까 난 나가겠다 해서 돈될 만한 거다 꺼내고 집을 아예 다 아수라장을 만들어 버렸어요. 제가 다 해놓고 그다음에 자전거를 딱 끌고 나왔어요. 네, 그렇게 해서 나와서 저는 이제 부모의 말을 거역을 하고 이제 나온 셈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탈북까지 아주 쭉. 그때는 이제 탈북을 한다는 걸 몰랐는데 이제 나와서 국경까지 가서 보니까 그 이후로부터는 아주 저의 아주 탄탄대로의 인생의 서막이 오르기 시작한 거죠. Bueno, a David ya se los había presentado anteriormente y ella es alguien muy valiosa para mi canal porque es la primera vez que traigo a una norcoreana. Y bueno, entonces vamos a tener que estar mezclando coreano con español para que ella no se pierda. Y pues bueno, como pueden ver, el día de hoy vamos a comer una sopa muy, muy famosa, muy popular en México. México에서 타코 아세요, 혹시? 타코. 네. 타코가 뭐죠? 멕시코 대표 음식이라고 해야 되나? 진어? 근데 그만큼 이제 유명한 인스턴트 라면이 마루찬이에요. 제가 마루찬. 어렸을 때부터 이거를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네. 그래서 키가 안 컸어요. 맞아, 맞아, 맞아. Sí, la alimentación tiene mucho que ver con mi crecimiento. 와, 진짜요. 가슴 아프신가? 근데 혹시 아르헨티나에도 마루찬이 있나? 있어요, 있어요. Sí. ¿Y hay de estos sabores? No, no tanto como estos. En México son muy peculiares. En Argentina son las básicas. Sí. Okay. 멕시코에서 자극적인 음식을 되게 많이 먹거든요. 뭐 맵고, 짜고, 맵고. 다 내가 좋아하는 거네요. 다행이네. 제 앞에 있는 거는 까마론이라고 새우 맛이에요. 새우맛. 네, 그리고 오른쪽에 제 옆에 있는 거는 새우하고 칠레 삐낀이라고 아주 똑같은 거네요. 아니요. 아, 그럼 멕시칸 이거 고추. 저를 주세요. 근데 다 하나씩 맛을 다 드세요. 이건 이거는 그리고 까마로니 리몬이라고 해서 새우하고 레몬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새우랑 리몬이랑 아바네로가 제일 매운. 아, 이게 제일 매운 네. 거. 네. 아바네로. 아, 1, 2, 3, 4. 그렇죠. 아. 북한에서 대표적인 뭐가 되게 매운 뭐가 있나요? 청양고추 빼고 그런 거 없죠. 없어요? 없어요. 그냥 멕시코에서는 대표적인 그 매운 고추가 한국에서는 청양고추지만 네. 저기서는 아바네로 고추라고 통통한 고추예요. 그리고 보통 이제 이걸 먹을 때 한국에서 라면을 먹을 때 김치랑 같이 먹잖아요. 네네. 근데 멕시코에서는 항상 이거를 넣어요. 살사 발렌티나. 아, 네. 안 매워도 상관없어요. 저것만 넣으면 그냥 매워져요. 네. 아, 그래서 일단은 그냥 먹어보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를 추가해서 드셔보세요. 아, 이거 얼마나 매운 거를 잘 먹는가 나의 위를 테스트해보세요. 네. 북한에서는 매운 음식을 많이 먹나요? 많이 먹어요. 저 없어서 못 먹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가문 자체가 이제 맵고 짜고를 이제 선호하는 네, 그런 쪽이었어요. Bueno, entonces pues ya le pusimos agua caliente. Creo que ya está listo para comerse. 이제 드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 안 매운 거부터. 아, 그래요? 이게 오리지널. 네. 오리지널 새우맛. 아, 오리지널. 네. 제가 섞어드릴게요. 아, 일단. esto es muy coreano que se hace el vasito. 예. 네. 좋아하는데. 마루차 안 먹은 지 진짜 오래됐는데. 이거 꼬메 꼬메 한국 마트에서 혹시 살수 있는 거예요? 한국 마트에는 없어요. 나 직접 멕시코에서 갖고 온 거예요. 맛있어요. 이게 오리지널 맛. 그리고 어느 거예요? 오리지널 맛? 그 다음에 다음 단계가 이거겠다. 네, 이거예요. 아, 이거예요? 새우맛 플러스 레몬. 레몬. 네. 왜 어때요? 이 오리지널 맛은 약간 어때요? 담백한가요? 뭐 담백해요. 어떤... 되게 북한스러운. 아, 진짜요? 네. 북한에서 제일 많이 먹는 라면 이름이 어떤 거? 신라면이죠. 아, 신라면? 네. 한국계 저는 중학교 때부터 그걸 먹어가지고. 신라면이고, 그때는 그걸 갖다 이제 꽈면이라고 불렀어요. 꽈면. 왜? 꽈배기처럼 꼬불꼬불해가지고. 예, 꽈면이라고 많이 불렀거든요. 아하. 근데 그거를 이제 두부 넣고 저희는 많이 끓여 먹었어요. 두부. 집에 있을 때. 네.
아, 저희는 좀 이제 북쪽 지역하고 다른 게 한국이 가까우니까 그런 걸 이게 한국식으로 많이 먹었죠. 그 생일날 혹시 그 미역국 먹는 건 아시나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북쪽 사람들은 몰라요. 아, 진짜요? 네. 아, 그럼 그 한국 아예 남쪽 풍습인가요? 그럼? 네, 저희는 살짝 다르지만 그래도 거의 다 남쪽. 네, 남쪽 풍습. 좀 신맛이 들어가 있어요. 어허. 어때요? 좀 그렇죠, 좀 근데. 별로 얘가 더 나아 그러면. 그렇죠, 아, 진짜요? 네, 네. 한국 사람 맛에 네. 아, 그래? 신맛이 들어가면은 별로. 신맛하고 여기 후추가 조금 더 강해요. 아하. 네. 미식가신데 오케이. 거의. 네, 저 진짜. 여섯 살부터 밥을 했어요, 제가. 네. Ya probó el de camarón, ya probó con limón y le gustó más el de camarón nada más. Y por si querían saber, a mí me gustó más el original también. Sí, no recordaba bien el sabor de este, del limón. 이거는 어때요? 담백. 어, 담백해요? 네. 이 담백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해놓은 담백? 오호. 맵지는 않고. 그렇죠. 맵지, 매운 맛이 없죠. Chile piquín no es como muy picante, no. 그러면 여기서 더 업그레이드.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Final upgrade. ¿Cuál es tu preferido? A mí me gusta este y el original también. 참고로 저는 이렇게 푸른 걸 좋아하는데. 아, 다행이다. 다행이네. 그 딱딱한 걸 제 친구들은 네. 딱딱한 채로 이제 라면을 네. 풀어지지 않게 했는데 저는 그게 씹히는 게 좀 싫더라고요. 아, 좀 부드럽게. 네, 부드럽게. 매운데 먹고 난 다음에 맵네요, 얘가. 아~ 먹고 난 다음에 매운 걸 느낄 수 있고 오케이. 입에 들어갈 때는 처음에 느껴지는 게 얘보다는 약한 신맛과 이제 그 후추 맛과 이런 게. 어허. 오, 정확해요,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이걸 추가해서 다시 한번 드셔보세요. 이게 진짜 이게 여기를, 하이라이트예요. 여기를 네. 이렇게 다 섞어서. 네. 아, 이거 진짜 빠지면 안 되거든요. 마루찬에. 네, 여기다가 이제 더 뭔가를 추가하려면 레몬도 들어가요. 레몬. 아. 그러니까 약간 한국 사람들의 입맛에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이게 아. 레몬을 뿌린다는 게 음식에다가. 그렇죠. 안 맞죠. 잘. 지금 1, 2, 3, 4 이렇게 됐죠. 네. 예, 네, 섞을게요. 네. 저는 라면을 국물을 안 남기는 게 저 같아요. 아마도 라면을 이렇게 물 있잖아요. 그러면 네. 이걸 라면을 다 먹고 그다음에 밥을 거기에 말아서 비벼 먹어요. 아, 그럼요. 아. 네. 북에서 이제 먹을 게 굉장히 부족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남기는 게 없겠네요. 네, 근데 이제 국정원 딱 들어와서 사람은 근데 과거를 빨리 잊어버리더라고요. 아, 네. 그렇죠, 그렇죠. 그 진짜 감자 두 알밖에 없어 좀 더 없나 하던데 네. 여기 와서 배가 부르니까 레스토랑 게 보이더라고요. 네, 배 부르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입이 점점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이게 그 입는 게 또 만족이 되니까 백화점에 명품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아, 그래서 제가 내 눈을 뽑아주세요. 아.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진짜 끝이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아, 내 미각을 다 없애버려주세요. 막. 그냥 배만 부르면 돼. 어때요? 좀 쉬고? 더 쉬어졌어요? 쉰 거를 추가했어요. 여기 담백에다가. 한국 라면에 필수적으로 네. 김치. 네, 김치를 먹어야 되잖아요. 네. 우리는 이거고. 근데 이게 혹시 김치랑 어울릴 것 같아요? 오,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오. 저는 이제 이 라면에다가 만약에 굳이 섞으라고 하면 김치를 추천드려요. 아, 그러면 진짜요? 맛이 되게 어우러질 것 같아요. 네. 김치 먹어본 적 있어? 김치랑 안 먹어봤어. 왜냐면 상상을 못했거든, 그 맛을. 그러니까 신 거를 좋아하시는구나. 네. 그러면 오래된 신김치를 넣으세요. 아, 맞네요. 네. 저는 오리지널에다가 진짜 신김치를 넣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나중에 한번 그렇게 먹어봐야겠어요. 진짜로. Yo la verdad me gustan todos. La verdad. Pero tienes que elegir uno. Entonces con el más clásico, el camarón. ¿Clásico? ¿Con Valentina o sin Valentina? Con todo, con todo. Con todo. Valentina y harto limón. Harto limón. Taco를 한번. Taco mukbang. 괜찮은데요? Bueno, pues conociéndola creo que sería muy buena comiendo comida mexicana porque le gusta lo picante, harto picante y pues se ve que lo está disfrutando, entonces creo que sería bueno probar, no sé, hacer un tour, mini tour de probando comida mexicana, tacos, con harta salsa, ¿no? Ok. S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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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 a estar bueno, va a estar bueno. ¿Y qué le va? 북한에서 이제 어? 남조선으로 도망갔길래 이게 먹어보지, 이게 우리... 북한에만 처박혀 있었으면 제가 일생을 이제 멕시코를 네. 먹어보지 못했어요 정말. 그럼요. 최고 진짜. 네. Sí, bueno, esto todavía queda mucho. Ahorita después de este video se va a acabar. 먹을게요 다. 아,
예. 절대 남기면 안 되죠. 그렇죠. 네. 저에게 또 이런 걸 또 네. 이제 선물을 해주셔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언제든지. 다음에는 멕시코 음식 좀 제대로 먹게 될 거예요. 네. Pues muchas gracias por habernos acompañado. Espero que les haya gustado este video. Aquí abajito les dejo sus redes sociales porque también tienen canal en YouTube para que lo chequen. Y pues nada, recuerden que los queremos muchísimo. ¡Muchas gracias! Cuídense demasiado y nos vemos en el próximo video.